오늘도 많이 오시긴 오셨네요, 여자분들이. 근데 남자가 더 많은 것 같아. 자, 다음 노래는요, 저희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성북동 비둘기를 쓰신, 시인 김광섭 시인의 저녁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 중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그 시기가 있어서, 저는 그것을 제목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사실 저녁이라는 시가 더 유명해졌고요. 연극의 제목으로도 쓰이고 또 경기도 교감 장학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학사분들 세미나에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시를 대중가요 가수가 불러서 많은 또 사랑을 받고 또 그 시는 대중가수에 의해서 그 시가 유명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그 세미나에서 주제가 됐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어디서 모시고 다시 만나서 감상해 보시죠. 네. 저 감독님, 음악 감독님, 저기 그 MR 소리를 약간만 키워주세요 모니터에.
아, 그리고 저희가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바뀌었는데 그 도서관 앞에 그 비둘기상이 이렇게 조각이 있고 잔디밭도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음악이 좋아가지고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타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뭐 모든 게 부족하지 아마추어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타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노래를 부르면은 이제 캠퍼스에서 지나가던 그 남학생 여학생들이 하나 둘 이렇게 제 주위에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창피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목청을 돋구면서 노래를 부르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밑바탕이 돼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가수가 되라는 생각도 못했고 또 그런 꿈도 안 가졌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다른 어떻게 말이 전해져가지고 다른 대학에서 축제할 때 초청돼 가서 부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국도 연결이 되고 또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레코드 앨범 회사에서 앨범을 내자는 또 제의가 왔고 그래서 동생이랑 또 제가 노래하다가 군대 간 사이에 또 동생이 또 저와 똑같은 전철을 또 밟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대 말년에 그 앨범을 내자는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그때는 뭐 꼭두에서는 해야 된다. 왜냐면 화합이 좋았기 때문에 꼭두에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동생한테 이제 같이 레코딩을 하자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유심초로 전작이 됐거든요. 네. 감회가 깊으면 학교와 보니까 그때 당시로는 예, 형이 이제 동생을 버려놓은 시기 돼가지고 아버님한테 형님이 그러니까 약간 이 어깨 정도 좀 무거웠었어요. 책임감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예, 부모님들이 다 반대할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한 우물을 파도 힘든데 뭐 두 우물을 파냐 이런 식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노래도 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에, 이 대학 동창들 만나니까 다 10억자야 거의 90몇 프로가 그러니까 대학교 교편 잡은 친구들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대기업에 또 저 이사까지 됐던 친구들도 다 나갔더라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친구 그리고 이제 자기 사업하는 한정을 빼놓고 이제 그 친구들은 그래요. 야 니네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대요. 쟤네들이 왜 저러고 다니나 하여튼 네. 사실은 그래서 아버님도 우리가 아들 경제인데 그렇게 아버님보다도 이제 우리 흥이 많이 말리고 막 기타도 몇 대 때려 부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육형제다 보니까 규율이 엄했어요. 그래서 3년 토리였지만 아주 형이 무섭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육형제니까 각 분야에 어떻게든지 뭐 각 분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다만 너희들이 노래는 대학 다닐 때까지만 취미를 해라 그런 하에서 용인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 그게 스텝 바이 스텝이 돼가지고 네. 근데 아버님이 저희가 이렇게 성공한 건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소개 좀 할까?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요 여기서 또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실 건데 우리 백영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슬픈 계절에 만나요. 이 친구도 여기 이제 이태력과 출신인데 저하고 똑같이 중고등학교 다니고 또 이제 우리 동생이 얘기하자면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겠는데 둘이 다 재수를 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 꼭 재수했다고 꼭 강조해가지고 대성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의대 과만 날렸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둘이서 이제 원래 듀엣을 했었어요. 우리 동생은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성공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 친구가 곡을 두 곡을 써갖고 와가지고 야 시영아 이거 내가 아직 곡을 두 개를 아주 정성껏 썼는데 유심초가 한 곡을 골라서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래서 제가 두 노래를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 두 노래가 다 좋은데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곡을 저는 이제 선택을 했고 거기서 선택되지 않은 곡을 우리 이제 영규가 불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슬픈 계절의 만나요 근데 그 노래가 더 크게 히트를 해가지고 우리 영규가 신인상도 타고 또 영화까지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한참 잘 나가는 장미희하고 장미희하고 영화도 같이 출연해보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80년도에 그 슬픈 계절에 만나요는 백영규 선배님이 신인상을 탔고 저희는 이제 81년도인가 82년도 사랑이여로 이제 그 또 신인상을 탔는데 그렇게 저희가 사랑이여나 어디서 무엇이 이런 노래를 하다 보니까 나는 오르시도가 다 뒷전으로 가게 되었고 저희가 많이 못 불렀어요. 근데 저는 뭐 슬픈 계절에 만나요 못 부른 건 좋은데 백영규 선배가 그 노래로 해가지고 뭐 장미희 씨랑 뭐 배드신도 하고 그게 딱 부럽더라고. 그걸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배드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는 몰라 있어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서 Come
이 노래 어떻게 괜찮아요? 네. 네.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한 것은요, 사랑여가 굉장히 이렇게 절제되고 또 아주 조용히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슬픈 계절에 만나여도 약간 그런 풍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약간 그 팝적이고 또 좀 그 비트도 있고 또 내지른 맛에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동생이 말했지만 사실은 사랑이여하고 어디서 모시려의 같은 앨범이 나왔는데 그 노래 때문에 이 노래가 사실은 그 많은 소개가 안 돼서 제대로 그 빛을 받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또 공연에 예정된 시간이 있고 제가 미처 아까 진행자한테 우리한테 할당된 시간이 얼마냐고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뭐 팝송도 들려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마지막 곡 사랑이요 보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말씀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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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마 앵콜 안 하는 게 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저희도 그냥 앵콜 안 하, 이 정도 앵콜 안 하면 그냥 간단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쉽죠. 그죠? 사실 저희가, 공연을 가면은 보통 앵콜을 한 두세 곡은 봤는데, 오늘은 어거지로 그냥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기 하얀 나무 해주세요. 다 같이 하세요. 감사합니다.